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렉서스의 아주 매력적인 오픈톱 에어링 모델 LC500 컨버터블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브랜드를 대표하는 그랜드 쿠페 LC를 기반으로 개발된 오픈톱 모델인 만큼 사실 시각적인 부분, 그리고 차량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 기존의 LC 쿠페, 그러니까 LC500 쿠페와 완전히 동일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픈톱 에어링의 매력은 분명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 부분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LC500 컨버터블이 어떤 차량이고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직접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C500 컨버터블은 이 브랜드를 대표하는 그랜드 쿠페 LC500을 기반으로 개발된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 전폭, 전고 등 많은 부분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공차 중량은 2060kg으로 확실히 좀 무거운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오픈톱 시스템의 영향이겠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정말 이채로운 이런 렉서스의 최신 감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화려하게 연출되어 있는 스핀들 그릴과 함께 날렵한 L의 형태를 하고 있는 이 라이팅 유닛, 그리고 입체적인 디자인의 헤드라이트가 시각적인 매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날렵하게 다듬어진 본인 라인과 그리고 깔끔하게 적용되어 있는 크롬 가니쉬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한층 더 강조하고 있죠. 측면에서도 이러한 매력은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굉장히 날렵하게 그리고 고급스럽게 다듬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마치 컨셉 모델에서 볼 법한 아주 화려한 투톤 알로이 휠이 더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도어 트림에서도 이 히든 타입의 도어 캐치를 적용을 해서 더욱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해 이 시각적인 감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입체적인 스타일이 돋보이는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게다가 이런 금속 피니쉬의 이런 디테일들도 인상적이고요. 볼륨감과 날렵함이 공존하고 있는 이런 깔끔한 바디가 인상적이죠. 여기에 LC500의 레터링 역시 차량의 정체성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톱 모델인 만큼 이 루프톱 시스템을 덮고 벗기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LC500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이 실내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가죽과 유사한 컬러의 소프트톱이 얹혀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고 기민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작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 실생활에서의 만족감이 상당합니다. LC500 컨버터블의 실내 공간은 굉장히 고급스럽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사한 색상이지만 약간의 톤을 달리한 이 가죽이 정말 가죽 공예품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요. 여기 이제 싱글 클러스터 타입의 계기판과 깔끔하게 다듬어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컨트롤 패널, 센터 터널 등이 공간의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랜드 쿠페인 만큼 일렬 공간의 여유가 상당히 넉넉한 걸볼 수가 있고요. 이 도어 트림의 디테일이라던가 연출 등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역동적이라기보다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죠. 시트와 시트의 디테일 역시 상당히 공들여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브랜드의 가치, 매력을 아주 효과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열 공간은 사실 시트를 활용하기엔 좀 아쉬운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시트의 기본적인 형태라던가 디테일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여기에 마크 레빈슨 사운드 시스템 존재감도 도드라지죠. 아주 고급스러운 2 플러스 2 컨버터블 모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쿠페 모델이고 또 오픈톱 시스템을 적재해야 되기 때문에 적재 공간이 그리 쾌적하지 못한 건 사실이죠. 실제 트렁크 게이트를 들어 올리게 되면 정말 작은 공간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적재 공간이 아주 넉넉하다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이 테일 게이트가 개방감 크게 열리기 때문에 사용성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렉서스 LC 컨버터블과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주행 상황에서 이 렉서스의 오픈톱 모델이 어떤 특징과 어떤 매력을 제시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의 기본 컨셉은 굉장히 쾌적하고 고급스럽다라는 거예요. 실제 시트에 몸을 맡겼을 때 느껴지는 이런 고급스러운 감성과 연출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정말 가죽이라던가 이런 디테일의 연출에 있어서도 상당히 공을 들였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LC 컨버터블의 특징을 그 부분으로만 치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LC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의 파워트레인을 삽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원초적인 V8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고성능 모델들에 적용될 법한 그런 V8
이 대배기량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자동 변속기 그리고 후륜 구동의 레이아웃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재원들을 보고 있으면 지금까지의 렉서스가 보여왔던 그런 차량들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이 렉서스 감성을 갖고 있는 아메리칸 V8 스포츠카를 마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거짓은 아닐 겁니다. 실제로 이 차의 레이아웃과 가장 비슷한 차량을 찾아본다면 쉐보레 카마로 컨버터블이라던가 뭐 머스탱 컨버터블 같은 그런 대배기량 고출력 스포츠카를 떠올리게 되게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렉서스의 차량인 만큼 더욱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트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거는 확실히 이 차가 좀 달리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LFA부터 개성되어 온 싱글 클러스터의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고요.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지금까지의 렉서스는 확실히 다른 적극적인 사운드의 연출이 이어져요. 특히 되게 실키한 아주 매끄러운 그런 사운드가 아니라 지금처럼 굉장히 터프한 이 V8의 빠바바바방 하는 그 불규칙한 사운드 있잖아요. 이런 매력을 아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 차는 좀 터프하구나, 날렵하구나, 뭐 강렬하구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출력 자체는 굉장히 강렬한 편이지만 출력을 연출하고 조율하는 건 굉장히 부드러워요. 실제 엑셀레이터 페달을 살포시 밟아보면은 정말 일상적인 일반적인 그 차량을 타고 있는 것 같이 아주 부드럽고 매끄러운 출력 전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RPM을 낮게 사용할 때는 정숭도 우수하기 때문에 역시 렉서스의 차량이다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되려 일상적인 상황에서 활용도가 더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정말 쾌적하게 편하게 탈 수 있는 차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은 이 풍부한 출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쾌적한 이 출력을 앞세운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 특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운드의 매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사실 사운드가 굉장히 강렬한 편이거든요. 사운드만 듣고 있자면 와 내가 아메리칸 V8을 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만큼의 그런 강렬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막상 이 시트에 몸을 맡겼을 때 느껴지는 체감되는 그러니까 사운드와 별개로 질감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렉서스는 렉서스구나 이런 감성을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도 이제 다단화된 변속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러운 그러면서도 이제 쾌적한 질감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사실 변속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기어시프트 레버를 조작하는 방법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프리우스의 그 좀 조작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H매틱이라던가 아니면은 스탑게이트 방식의 그런 변속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낯서실 수도 있어요. 자꾸 당기고 밀고 당기고 이래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BMW M과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이 레이아웃 구성에 있어서는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그런 구성을 따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의 움직임은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편이에요. 분명 이 그랜드 쿠페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그런 넉넉한 길이와 휠베이스를 갖고 있지만 이 조향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차체 움직임은 굉장히 일체감 있고 탄탄하게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최근 렉서스가 좀 더 젊어지고 있는 이 토요타도 그렇고요. 렉서스도 그렇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실제 렉서스 같은 경우는 이 LC를 기반으로 이 레그레이스 카를 개발을 해서 이 레그레이스에 출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채로운 뭐 고성능 레이스 대회에 출전을 시키고도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자면 확실히 렉서스가 이전에 비해서 좀 더 스포티하고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가 있고 이 LC 컨버터블이 그런 중간자적인 그런 과도기적인 스텝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라 생각이 듭니다. 뭐 덕분에 운전을 하면서 늙었다 뭐 올드하다 이런 느낌 별로 없어요. 굉장히 쾌적하고 민첩하고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가 길고 또 본닛도 긴 편이긴 한데요. 조향을 할 때 느껴지는 만족감 혹은 이 차의 핸들링
질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경쾌하고 민첩해요. 그래서 누구라도 차를 쉽게 다룰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질감은 일상적인 주행은 물론이고요, 와인딩 코스 혹은 트랙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민첩하거나 아주 하드한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느낄 수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편 이제 이 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성능이 우수한 차예요. 그리고 레이아웃도 상당히 달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차죠.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제동 성능도 우수하지만 드라이빙 모드에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사운드의 매력과 출력 전개의 질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실제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설정을 하고 저는 이 시승 기간 동안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주행을 했었는데요. 되려 이 정도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멀 모드라던가 에코 모드, 이쪽 커스텀 모드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컴포트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되니까, 아, 그치. 고성능 컴포터블, 고성능 쿠페의 질감은 이 정도 돼줘야지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드라이빙에 대한 즐거움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V8 엔진의 사운드나 질감도 이 스포츠 플러스 때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빙이 즐겁다, 매력적이다, 그렇게 더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차를 갖고 이제 트랙을 달린다거나 혹은 뭐 랩타임을 찍는다거나 이런 식의 드라이빙을 한다면 조금 어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글쎄요, 지금까지의 렉서스의 차량들을 비추어 본다면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민첩한 그리고 가장 강렬한 그 날것의 느낌을 줄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도 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선택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차량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차 같은 경우는요, 토요타 스스로도 많이 팔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적은 없어요. 실제 연간 판매량 10대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할 만큼 이 판매량 허들이 목표가 그렇게 높은 차는 아닙니다. 실제로도 뭐 적극적으로 대외적인 마케팅이나 홍보가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고급스럽고 퍼포먼스가 있고 또 잘 만들어진 그런 고급스러운 컨버터블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분명 관심을 가질 만한 그 구성과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강렬하고 더 퍼포먼스가 좋은 차량도 뭐 매력적이겠지만 모든 상황이 퍼포먼스 드라이빙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쾌적한 그리고 여유로운 드라이빙까지 감안을 하신다면 이 애쉬 컨버터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몇 년 동안 이어져 온 그런 상위관계의 냉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토요타 렉서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 있어요. 하지만 자동차 자체로만 본다면 분명 조금은 심심하지만 좀 더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컨버터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렉서스 LC 컨버터블 시승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